가스 제거제 시메티콘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시메티콘은 이런 식으로 딱 봐도 가스를 제거해 줄 것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제품은 가스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 같군요. 이 제품은 내시경 하기 전에 많이 드시는데 이름이 가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00mg까지 먹어도 되고 2세 미만은 하루에 20mg씩 먹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별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약입니다. 작용 기전은 가스 버블들의 표면 장력을 줄여서 작은 가스 방울들이 서로 뭉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스들이 뭉치고 커져서 방귀로 나갑니다. 가스 생성을 막아주는 약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인부투여 FDA 등급 C등급입니다. C등급은 동물 실험에서 태아에 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인부는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시메티콘이 많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헤스탈 플러스에도 시메티콘이 30mg이 들어가 있고 닥터 베아제도 시메티콘으로 45.7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산부 분들은 복부 압박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약품은 모두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속이 더부룩할 때 빠른 가스 제거를 원하신다면 시메티콘만 들어있는 제제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임산부 분들은 이런 숨어있는 시메티콘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바른약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